윤태화 너 나와! 하나 둘 셋. 오늘은 오랜만에 트로트 관련된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네, 사실은 약간 한두 주 이 코너를 쉬면서 고민했던 게 계속 주간 트로트로 가는 게 맞느냐? 아하. 주간 무명으로 무명? 가는 게 맞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네. 싱어게인에 푹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싱어게인이 시작되고 미스트롯도 시작되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네. 이제 뭐 시청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시청률이 곧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방송 끝나고 그날 새벽 시간대 그 다음날 오전까지 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오르는 걸 보면 이름의 검색어 사이트가 무슨 번호판이에요. 몇 호 막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러면서 예상외로 싱어게인이 화제성이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지고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굉장히 높은 30% 넘는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미스트롯 시즌1 때만큼 화제성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시청률은 거의 한 3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맞아요. 화제성은 오히려 싱어게인이 더 높은 거 아니냐. 고정 시청자들이 그대로 시청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싱어게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5주치 그 TV 화제성 순위표를 좀 봤는데 지난 쪽 한 12월 3주차부터 1월 2주차까지 쭉 봤더니 꾸준히 싱어게인이 이제 미스트롯 바로 밑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스트롯 시즌2의 대항마로 트롯 전국체전이 될 거라고 맞아요.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무명 가수들 다른 싱어게인이 하면서 뭐 시청률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싱어게인이 그 화제를 만들어내고 스타를 배출하는 거는 미스트롯 트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 12월 3주차를 보면 1위는 쇼미더머니였지만 2위가 네. 미스트롯 시즌2 3위가 싱어게인 4주차로 넘어가서도 여전히 그 미스트롯 시즌2가 1위 네. 싱어게인이 2위 트롯 전국체전이 9위에 한번 오르긴 했었는데 네. 뭐 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트롯 전국체전은 뭐 좀 아직까지는 기대 이하인 것 같고 12월 5주차에는 네. 1위가 미스트롯 시즌2가 되고 2위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올랐는데 그건 이제 정인이 사건을 다뤄서 그랬던 것 같고 싱어게인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5위로 내려갔었습니다. 네. 싱어게인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어떤 출연자의 어떤 무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화제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1월달 들어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1위는 미스트롯2, 2위는 싱어게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아 이게 얼만큼 힘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1월 1주차에서 5위에 오른 게 사랑의 퍼센타예요. 여전히 그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힘이 느껴지고 있다는 게 볼 수 있고 네. 프로그램 자체 화제성은 이쪽에 있지만 오히려 그 출연자들의 화제성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12월 3주차를 보면 네. 3위에 그 미스터트롯2의 그 홍지은 씨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9위에 임영웅 씨가 임영웅? 올라왔어요. 네. 마스터에 있는 임영웅.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여전히 화제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싱어게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네. 그 다음 주인 이제 12월 4주차로 넘어가면 1위, 2위가 다 싱어게인이에요. 1위가 우리가 이제 30%로 알고 있던 이승윤 씨. 그리고 2위가 63%로 알고 있는 이무진 씨. 둘이서 그냥 1, 2위를 다 올랐고, 미스터2의 이제 전유진 씨가 3위. 트로션이 떴다 해서 이제 강문영 씨가 그 6위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결승까지 가도 한 명 정도가 이렇게 10위권 안에 1위 오를 정도면 화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이때는 이제 그 미스트롯2의 윤태화 씨, 홍지윤 씨, 전유진 씨가 5위, 7위, 8위에 이름 올렸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화제성에서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멤버분으로 압축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벌써 스타덤에 오르는 분들은 좀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1월 첫째 주에는 미스트롯2의 이제 또 전유진 씨가 2위에 올랐고 3위에 이제 싱어게인의 정홍일 씨 우리가 29로 알고 있는 분 이때 무대가 아주 압도적이었었죠. 뭐 정확히 제가 방송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 이때가 그 못다핀 꽃다송 이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못다핀 꽃다송이 이때는 이제 그것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그 실수로 빚어진 마이크 퍼포먼스가 아마 나온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
1위부터 10위 중에 무려 8명이 미스트롯2와 싱어게인이에요. 싱어게인이 3분, 미스트롯 시즌2가 5분이나 오르면서 아, 이 두 프로그램이 지금 얼마나 화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1위는 윤태화 씨, 2위 홍지윤 씨, 3위 전유진 씨. 지금 화제성에서도 여전히 시청률만큼의 큰 폭의 차이는 아니지만 싱어게인보다는 네. 네. 미스트롯 시즌2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싱어게인도 확실하게 스타를 지금 최소한 뭐 한 3명? 3명? 2-3명. 제가 봤을 때는 29호, 30호, 63호에다가 이제 47호까지 한 4분 정도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아직까지는 번호로 더 유명세가 있고 지금 그쵸. 이제 보면 OPD도 얘기하면 이름보다 번호가 더 네. 많은 것 같을 때는 맞아요. 이 번호가 훨씬 더 익숙해졌고 이제 그게 이제 탑10에서부터 경연을 펼치면서 이름이 그쵸. 유명해질 테고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무명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컨셉에서 번호를 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 이제 그 결선 무대를 거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게 될 테고 그러고 나면 아마 방송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무명 가수가 아닌 스타의 바늘에 올라 있겠죠. 미스트롯 시즌2는 뭐 지금 강력한 상대라고 여겨졌던 트롯 전국체전 가볍게 이겼고 네. 제가 봤을 때 싱어게인은 확실히 젊은 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언급됐던 네 분에다가 몇 분 더 해가지고 그 스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미스트롯 시즌2도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물론 제가 봤을 때 뭐 윤태하 씨, 홍지윤 씨, 전유진 씨 뭐 몇 분 계세요? 그 지금 이미 좀 스타덤에 오르신 분들 네. 화제성 순위에 계속 오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비교군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송가인. 그렇죠. 싱어게인도 시즌2로 가게 되면 시즌1 때와 비교를 할 그렇죠. 건데 그렇죠. 보면 이제 송가인이라는 스타를 발굴했는데 송가인 효과는 어느 정도였냐면 송가인 씨가 방송에 처음 등장한 게 2회였어요. 정식 출연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2회 마지막에 3회 예고편을 하면서 송가인 씨가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는 장면이 한 30초, 몇십 초 정도 오픈이 됐는데 무려 71만 뷰를 기록해요. 와. 아직 송가인은 처음 1회에서 인사할 때 빼놓고는 한번 정식으로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회 예고편, 2회 나온 3회 예고편만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면서 3회 방송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기사 하이틴이 어떻게 바뀌냐면 미스트롯 송가인 독주. 홍자, 지원이, 숙행 등등 이제 그 뒤를 또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전부 뭐 송가인, 홍자, 지원이, 숙행 이런 분들이 다 실시간 검색어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싱어게인 시즌1에서 방송 끝나고 나면 몇 호 그 숫자들이 올라가듯이 미스트롯 시즌2의 출연자들 이름이 쫙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네. 됐었죠. 그러면서 5회 방송쯤 갔을 때는 네. 확연하게 이제 구도가 형성이 돼요. 송가인 대 홍자로. 홍자로.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 3회, 4회 가면서부터는 뭐 이 프로그램 출연자로서의 화제성도 있지만 이미 그냥 그 독립적인 트로트 가수로 그 자체로 뭐 거의 스타덤에 이미 올라 버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미스트롯 시즌1에서 가장 화제였던 5회 데스매치도 이미 지났거든요 지금 네. 시즌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딱 독보적이니까 제2의 송가인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혹시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초등학생 중에 나올 수 있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는 아직 누가가 나타나는지 지금 없어요? 김다연 양이 이제 그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초등부가 나와가지고 하는 역할은 아 정말 어린 친구들이 잘하는 수준이지 물론 이제 김다연 양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트롯에서도 준우승을 했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승 후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요즘에도 이제 그 회별로 진선미를 가리는데 네. 최초로 그 미성년이 진이 되는 대이변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화제됐던 건 데스매치였는데 1대 데스매치에서 김다연 양이 그 회룡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 뭐 예술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뭐 김다연 양이 계속 검색어 실시간 순위 막 네, 1위 맞아요.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었고 미스트롯 시즌2는 온라인 인기 투표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한 순위에서 그 투표에서도 4위에 김다연 양이 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 화제성에 그 조사에서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네. 인기 투표에서도 한 4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데스매치에서는 한번 그 진의 자리에 오른 적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김다연 양이 보이스트롯에 이어서 이번에도 거의 뭐 우승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진선미 정도에는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뭐 한 번에 실수면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잘 극복을 하면 김다연 양이 충분히 이번에도 우승권에 이름을 올릴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독주 체제는 윤태하 씨로 봐야겠죠 뭐 화제성 조사에서도 한두 번 이름이 올랐고 네. 특히나 가장 최근에 했던 화제성 1월 2주차 조사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1위에 오르는 데는 홍진우 씨의 영향이 컸어요 홍지윤 씨가 근데 더 언급은 많이 되지 않았어요? 홍지윤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시청자 인기 투표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모와 달리 굉장히 묵직한 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가창력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데스매치에서 네. 윤태현 씨한테 너 나와! 해가지고 와.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화대성을 불러일으키는 최고거든요. 송가인 홍자와의 대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 뭐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런 평을 들었었는데 윤태현 씨는 기러기 아빠를 들고 나왔는데 네. 뭐 윤태현 씨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복이 없어요. 꾸준히 안정된 음색을 자랑하고 있고 또 굉장히 노력에 애절해요. 그래서 윤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는 오라트 받을 때 그냥 오라트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심사위원들 몇 분은 정말 눈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 굉장히 좀 그 애잔하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인데 네. 뭔가 박빙의 승부가 기대됐지만 예상외로 10대 1로 완승을 거두면서 와. 아, 나 윤태아가 우승 1순위다 라는 걸 보여줬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화제성으로도 연결되면서 화제성 조사에서 1위 오르는 그쵸. 걸로 연결이 됐죠. 최근에 했던 그 시청자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한 분은 네. 전유진 씨예요. 실력이나 뭐 점수나 이런 걸로는 윤태아 씨가 앞서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화제성에서는 전유진 씨가 1등이거든요. 왜일까요? 중학생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담백한 음색으로 트로트를 잘 부른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게다가 어린 나이에 또 어린 외모 이런 것 때문에 트로트 국민 요정. 근데 윤태현 씨가 특이한 건 이 네. 순위에 5위권 안에 없어요. 그런 네. 부분. 그러니까 그 실력이 뛰어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가창력에서 확실히 돋보이는 윤태현 씨는 우리 약간 화제성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는, 그러니까 화제성도 높은 편이지만 전유진 네. 양에게는 좀 밀리고. 송가인 씨는 이 당시에 보면 화제성. 인기 투표. 투표. 그러니까 다 독식. 그들 심사위원 마스하는 가창력 모든 걸 독식해가지고 딱 원톱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딱 도드라지는 톱이 없기 때문에 제2의 송가인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 또 하나의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 명의 스타들이 같이 뜰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에도 임영웅 씨가 1등을 하긴 했지만 그 미스트롯의 송가인 씨처럼 압도적으로 1등은 아니었거든요. 영탁 씨랑 라이벌 구도를 이루기도 했고 지금 뭐 그 탑6에 있는 분들 다 지금 높은 인기를 끄는 거 보면 나태주 씨처럼 이렇게 인기 끄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스타를 배출하는 게 오히려는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송가인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네. 지금 이렇게 그 인기 투표나 화제성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 명이 같이 스타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이 두 프로그램이 모두 종영하고 났던 나름 올 봄 코로나도 살짝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 싱어게인과 미스터 트롯 시즌2에서 나온 가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놈의 코로나만 사라지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는 싱어게인 콘서트 네.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 미스트롯 시즌2 출연자들 콘서트 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원래 지난해도 했고 올해는 안 했어야 될 미스터트롯 콘서트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미스터트롯 시즌2도 시작되고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모든 건 뭐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뭐 하겠어요 이러면 코로나에 막혔는데 얼른 그렇죠. 코로나가 사라지고 백신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대해보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